456페이지, 셋째 단의 세주 부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원 보시와 그러세요. 그죠? 경원 보시와 경원 보시 말하기를 주소도 역파유책사지입니다. 주소도 또한 파자는 잠옷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요. 꽤 잠옷 유책사지품 책사의 풍모가 있었는데, 반, 맹자, 보, 도지, 극하사. 맹자께서는, 다만 맹자께서는, 거, 도지, 극, 도의 지극한 것에 근거해서, 거, 도지, 극하사. 불이, 기, 소동하시고, 그 동요되는 바가 없으셨다는 거예요. 그 주소가 비록 책사의 풍모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지만은, 맹자께서는 도의 지극한 곳에 근거해서, 거기에, 동요되는 바, 움직이는 바가 없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직술, 다만, 곧바로 이렇게 술했다는 거예요. 직술 기 의리, 이 고지 이의이라. 곧바로 그 의리를 술해서, 의리를 말해서, 그것으로서 고지 이인이라. 그것으로서 고할 뿐이었다. 다만 그 의리를 기술해 가지고 그것으로서 말하실 뿐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사의 풍모를 가지고 주소가 맹자에게 말을 했지만 맹자께서는 다만 도리의 지극한 곳에 근거해서 거기에 동요되는 바가 없이 다만 그 의리를 가지고 말하셨을 뿐이었다. 그런 뜻이죠. 사지사는 그 선비가 벼슬을 하는 것은, 유, 남녀지 원, 유, 실가자 하니. 유, 뭐뭐가 같다는 거예요. 그 선비가 벼슬하는 것은 남녀가 원, 기유, 실가. 그 남녀가 서로 시집가고 장가가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실가. 그것을 원하는 것과 같으니. 선비가 행유 학문을 해서 거기에 뜻이 있으면은 이제 밖에 출세를 해가지고 밖에 나가서 그 도를 실천하는 것이 벼슬하는 것이니까 그 선비가 벼슬하는 것은 마치 남녀가 시집 장가가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 차 정리하라. 이것은 바른 이치이다. 이것은 바른 이치이다. 그러니까 선비가 벼슬하려고 하는 것은 정리라는 거예요. 바른 이치이다. 지어 위인 남녀하야. 위인 남녀. 다른 사람의 그 아들과 딸이 되어서 이런 뜻이에요. 위인 남녀. 지어. 어디에 이르러서.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사람들의 아들과 딸이 됨에 이르러서 이 소리죠. 이 부대 부모지명. 부대 기다리지 않는다는 거죠. 부모의 명령을 기다리지 않고 부대 부모지명과 내작지연 그 중매하는 자의 말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기다리지 않고, 그러니까 부모의 명과 그 중매하는 사람들의 말을
기다리지 않고 찬 혈극 상규하고 찬 혈극 구멍을 뚫어서 뚫을 찬자죠. 그 구멍과 틈을 뚫어가지고 상규 서로 역번되는 거예요. 상규. 그리고 월장 상종하면 유장 상주하면 담을 넘는 거죠. 넘을 유자요. 그 담장을 넘어서 서로 쫓아서 본다면은 이것은 즉 부모 국인계 천지라. 이렇게 되면 부모와 그 나라 사람들이 모두 다 계천지 그들을 천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 마찬가지로 위사이 사자가 그 손비가 되어서 벼슬하는 것이 위사이 사자. 그 손비가 되어서 벼슬하는 자가 불순 천리지 정하고 따르지 않는 거죠. 불순 무엇을 따르지 않냐? 천리의 바른 도를 따르지 않고 선비로서 벼슬하는 자가 천리의 바른을 따르지 않고 또 불사 인군지 초하야 그 인군의 부름을, 인군의 초빙을, 불사 인군지초, 그것을 기다리지 않고, 불사는 기다리다는 뜻이죠. 기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리에 바른 것을 불순 따르지 않고, 또 인군의 부름을 기다리지 않고, 굴기 순리하고, 자기를 굽혀서, 이익을 따르고 굴기이순리 이익을 자기를 굽혀서 이익을 따르고 왕도의 사군이면 도를 굽혀서 왕도 도를 굽혀 가지고 인군을 섬긴다면 인군을 섬긴다면 이것은 즉 위성현지학 개 전지리니 그 성현의 학문을 한 사람들이 위성현지학, 그 성현의 학문을 한 사람들이 대천지리니 모두 이것을 이러한 사람들을 천하게 여길 것이니, 천하게 여길 것이니. 직여 아녀자 상규 상종자와 무이라. 이것은 바로 여아녀자, 그 아녀자와 더불어서, 아녀자와 더불어서 상규상종, 서로 엿보고 서로 좇는 자들과 무이라, 다름이 없는 것이다. 다름이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선비로서 벼슬을 하는데 천리의 정도를 따르지 않고 인군의 부름을 기다리지 않는 것은 그 남녀가 그 부모의 명과 그 중매자의 말을 기다리지 않고 서로 구멍을 뚫고 서로 엿보고 담 넘어가면서 그이 서로 상종하는 것과 무엇과 다르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천하게 여김을 받는 것이다. 이런 뜻이죠. 고로 그래서 분자지 어사에 분자가 벼슬하는 데 있어서 그러므로 고 분자지 어사에 분자가 벼슬함에 있어서 미상 일찍이 무마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신이 날륜하고
결신이 날륜하며 이 장왕이 굴곡하고 이 결신이 날륜 이 장왕이 굴곡가 여기 미상에 다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찍이 결신 몸을 깨끗이 해서 몸을 깨끗이 해서 인륜을 어지럽힌다든가 뭐 자기 몸한 몸을 깨끗이 한다고 해서 인륜을 어지럽히는 거예요. 또 장왕 불고 멀리 가가지고 돌아보지 않는 거. 이를테면 이제 그 운자들 운전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멀리 어디 가서 세상을 돌아보지 않는 거.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자가 벼슬을 하는 데 있어서는 자기 한몸 깨끗이 한다고 인륜을 어지럽히거나 멀리 떠나서 세상을 돌보지 않는 것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그런 짓을 하면은 분자가 벼슬하는 도리에 어긋나는 것이죠. 또요. 미상 순리 망이하야 이 굴도의 신신나라. 또한 이상 일찍이 안 한다. 일찍이 순리 이익을 따르고 의의를 망각하는 거죠. 이익을 쫓아서 의의를 망각해가지고 굴도의 신신, 도를 굽혀서 자기 몸을 펴는 거예요. 자기의 도를 굽혀가지고, 그러니까 남한테 아부를 해가지고, 자기의 일신상에 이득을 취하는 것,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한 거죠. 굴도의 신신, 도를 굽혀서 자기 몸을 펴는 것, 이러한 것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운봉호시 말하기를, 운봉호시 말하기를, 집주 말 2구는, 집주 그 마지막에 2구는, 집주 마지막에 2구. 이건, 이 지금 앞에 집주, 굵은 글씨의 둘째 줄이 이 집주 마지막에 2구예요. 분자, 수, 불, 결신이 날륜하며, 그 다음에, 이 역, 불순리 망이야니라 이 두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집주의 마지막 두구는 여논어 해불사 무이초와 어이동이나 지금 이 마지막 두구는 논어가 논어에서 불사 무이를 해석한 곳과 그 어휘가 동, 그 말뜻이 같다는 거예요. 이건 뭘 얘기를 하냐면, 논어, 18편, 그 미자편에 보면은, 그 자로가, 은자에게, 은자를 책하면서 한 말이 나오는데, 거기에 불사 무의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벼슬하지 않는다는 것은 벼슬하지 않는 것은 무의 그 인륜의 군신 유의의 의가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벼슬하지 않는 것은 그 인륜의 의가 없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그 은자를 책하는 그러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 말을 지금 여기서 거론하는 거예요. 그 논어의 그 불사 무의초와 그 말뜻이 같은 것 같지만은 이 소리예요. 그런데 실유 부동자 실제로는 같지 않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유 부동자 말뜻은 같은데 실제 자세히 보면 같지 않은 것이 있다.
논어에는 시종불사 무이처 설레라. 그 논어에는 그 불사무이 이 불사무이 벼슬하지 않는 것은 의의가 없다고 한 이것을 따라서 설한 것이다. 따라서 그 주에 이제 따라서 설한 내용이 있는데 그 불사무이를 쫓아서 이야기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양구이실일이라. 그 뒤에 그 해석한 말이 비록 두구이지만 수양구 두구이지만은 이실일의라. 실제로는 하나의 뜻이다. 실제로는 한 가지 뜻인 것이다. 그러니까 은둔해서 벼슬하지 않는 것, 세상을 버리고 벼슬하지 않는 것은 그 의의를 실천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한 가지 뜻이라는 거예요. 근데 맹자 피 종, 오지인 미상불 욕사 야 엄마는 우오 부류 기도라 한 여기까지가 그 맹자에 지금 나온 거죠. 맹자에서 이야기한 것은 그 옛사람들이 고지인이 미상불 욕사 그 벼슬을 하고자 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지만 옛사람들도 다 벼슬을 안 하려고 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무엇을 싫어했냐, 무엇을 미워했냐 하면은 불효기도 그 도로서 말미암지 않는 것은 싫어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벼슬을 다 하고자 했는데 그 바른 도로서 벼슬을 하려고 했지 자기의 도를 굽혀가면서 벼슬을 넣고자 하지는 않았다 이런 뜻이죠. 그이 양구 를 설했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바로 그래서 양구 자시 양이라. 그이 두구가 이로부터 두 뜻이 있는 것이 되는 거예요. 두 뜻이 있는 것이다. 두 가지 뜻이 있는 것이다. 논오계위 부자수책 은자지 불사 나. 그 논어에서는 대개 무엇을 말한 것이냐면 부자가 비록 그 은자들이 벼슬하지 않는 것 그것을 책망했지만 그 의라고 하는 이 한자는 무의 불사무의 할때그 의의가 없다고 한 의의 이 한자는 수사 역유 불가 구자라. 비록 벼슬을 하더라도, 수사라도, 비록 벼슬을 한다고 할지라도, 또한 역유, 또한 무엇이냐면 불가 구자. 구차하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그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의의의 한자에. 이런 의미가 또 있다는 거죠. 바로 그래서 집주위군자수 불난윤불사나 이 기간 역비 불의 사라. 그래서 집주에는 뭐라고 했냐면 바로 집주에 이르기를, 군자가 비록, 군자수, 불난윤 불사나, 인륜을 어지럽히고, 벼슬하지 않는 거야. 비록 인륜을
어지럽히고자 벼슬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인류는 어지럽히려고 벼슬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 사이에, 기간에 역비 불이 살아. 또한 의롭지 못하고서 벼슬하는 것은 아니다는 거야. 그 의를 지키면서 벼슬을 해야지, 그 불의하면서 벼슬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 벼슬하지 않는 것이 인류를 어지럽히는 것일지라도 그 벼슬은 의를 실천하기 위해서 하는 벼슬이기 때문에 의롭지 못하고서 하는 벼슬,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하일 빗자요. 그래서 그 아래에 이 하나의 빗자를 두었다는 거예요. 비불이할 때이 빗자를, 안일 빗자를 두었다는 거죠. 그리고 맹자는 위기불갑을 살아. 이미 벼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군자는 다, 이 섬길 인군이 있어서 벼슬을 해야지, 또 조상군도 섬길 수 있는 제사를 지낼 수 있고, 자기의 도를 펼수 있고, 여러 가지 역할을 할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벼슬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맹자 위, 기, 불갑을 사. 맹자는 이미 벼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얘기했어. 근데 또, 오불유기도, 또그 도로 말미암지 않는 것을 미워한다고 얘기했다는 거죠. 그 벼슬을 하는데 반드시 그 도로서 말미암아서 그 벼슬을 얻고 해야지, 그 도를 지키지 않고 벼슬할 수는 없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 하일 불자다. 그래서 그 아래에 하나의 불자를, 아니 불자를 두었다는 거예요. 집주 자자 구구 정심 여차하니. 그 집주에 자자 글자 하나하나 구절구절이 자자구구가 정심, 정밀하게 살핌이 이와 같으니. 학자 당 여차하나라. 배우는 자는 마땅히 이와 같이 보아야 할 것이다. 그 글자 하나하나를 허투루 쓰질 않았다는 거예요. 다, 그런 깊은 뜻을 가지고, 그, 노노의 불사무의, 그 다음에 지금 이 맹자의 나온 내용과 뜻이 같은 것 같지만은 뜻이 다른 부분이 있다. 또 그것에 따라서 안일빗자와 안일불자를 따로 그 의미를 부여해서 쓴 것이다 하는 내용의 이제 소주를 적었어요. 그 다음 이제 4장입니다. 4장. 팽경이 문활, 팽경이 문활. 푸거 수십승과 종자 수백인으로 이 전식어 제후 불이 태호이까. 불이 태호이까. 팽경은 맹자 제자예요. 맹자 제자. 여기 본경이라고 써있죠. 본래는 고칠경자인데, 여기서 이제 이름으로 읽을 때 여기서 팽경으로 읽는다는 거예요. 다시 갱, 고칠경 그러죠. 인명인데 팽경으로 읽어요. 맹자 제자죠. 그 팽경이라고 하는 맹자 제자가 이제 맹자께 물어서 이런 말을 한 거야. 문왈. 푸거 수십승과, 뒤따르는 수레 수십승과, 뒤따르는 수레가 수십대가 있다는 거죠. 또 종자 수백인으로, 그 따르는 자들이 수백 명이 된다는 거예요. 종자 수백인으로 이 전식어 제후 불이 태호이까. 전식은
그 제후에게 밥을 얻어먹는다는 거예요. 이 전식어 제후에게 이미 술에 수십 대를 끌고 동자 수백인을 데리고 가서 그 제후에게 그 밥을 얻어먹는 거, 그것이 불이태호이까? 그거 너무 지나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불이태호이까? 클 태자는 그래서 지나치다, 많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맹자가 대답하신 거예요. 맹자 왈, 비기도즉 일단사라도 불과 수어 인이어니와. 비기도면, 그 도가 아니면, 비기도즉 그 도가 아니면, 즉 일단사라도 한 대바구니의 밥일지라도 불가 수어 인이오니와, 그 남으로부터 받을 수 없는 것이거니와, 도가 아니면은 밥한 그릇도 남으로부터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도즉, 만일 그 도라면, 그 법도를 지켰다면 이설이죠. 여기도즉, 분수 묘지 선화하시되 윤임금이 수 받으셨다는 거예요. 묘지 천하, 윤임금의 천하를 받으셨는데 불 이위 해하시니 그것을 지나치다고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아, 천하를 주는데도 이걸 지나치다고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순임금이 윤임금으로부터 천하를 그냥 받았는데 그 천하를 받으면서도 이거 너무 지나치다고 얘기 안 했다는 거죠. 그러셨는데 다 이위 태우와 아내는 이것을 지나치다고 생각하느냐? 있어요. 다 이위 태우와 팽갱 자네는 이걸 지나치다고 여기냐? 갱은 형성이다. 갱은 형성이다. 승종은 여기서 술에 수십 승할 때 승자, 술의 승자하고 그다음에 종자 따를 종자 이것은 개거성이다. 모두 거성이다. 저는 전식어 할 때, 저는 직연의 반절이고, 직연의 반절. 그 다음에, 다는 음이 단이고, 일단사 할 때, 대바구니에 밥할 때, 일단사 할 때, 다는 단이고, 그 다음에, 이 사는 음이 사다. 밥을, 사라고, 있기도 해요. 그 다음에, 먹을 식, 그 다음에 남을 먹일 때는 또 이게 사라고 읽어요. 먹을 식, 먹을 사. 또, 밥도 식으로 읽을 때도 있고, 타로 읽을 때도 있는데, 여긴 지금 일단사, 일단사라도, 여기는 사로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팽갱은 맹자 제자이다. 맹자 제자야라. 태는 피하라. 는 피, 파티할 자인데 많다, 지나치다 이런 뜻이 있어요. 태는 많다는 뜻이다. 너무 많다. 신한 진씨 말, 신한 진씨 말하기를, 신한 진씨 말하기를, 맹자 역빙 도오 맹자가 그 제후마다 그 쇼핑할 때 같이 지나치면서 가는 그 무리들, 말 모는 그이 무리들, 그 따르는 종자들 이러한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팽갱이 후거 수십 승과 종자 수백인으로 전식어 제후, 이것이 맹자의 그 당시 맹자가
각 나라의 네, 제후들을 제후들에게 초빙을 받아서 다니면서 그 당시에 다니던 그 모습들을 지금 생갱이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얘기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거 제후라, 시거 제국이라 그 제후의 나라에 가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밥을 먹였다는 거예요. 고로 그래서 행이위 패부이라 그 행갱이 이것을 지나치고 뒤로하다고 여겼다는 거예요. 그 수백 명을 데리고 다니면서 이 나라 저 나라 다니면서 밥을 얻어먹고 다니느냐. 이건 참 지나친 일이고 좀 비루한 것 같다. 본인이 이렇게 느꼈기 때문에 맹자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왈 부라 사 무사히 시기 불가야. 그러니까 다시 맹자께서 자네 이것을 지나치다고 여기냐 이렇게 다시 반문을 하니까 팽갱이 대답을 한 거예요. 아닙니다. 왈 부라 아닙니다. 사 무사히 식 불가야 아니다. 무슨 뜻이냐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선비가 무사 하는 일도 없이 밥 먹는 것이 밥을 얻어먹는 거 하는 일도 무사히 식 하는 일도 없으면서 밥을 얻어먹는 거 이것이 불가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의미로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건 아니다. 그 순임금이 윤임금의 천하를 받을 때 지나치게 여긴 것은 아닌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선비가 일도 없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밥을 얻어먹고 다니는 것은 그것은 해서는 안 되는 일인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언 불이 순이테라. 그 순임금이 지나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 불이 순위태라. 한위, 다만 무엇을 얘기한 것이냐면은, 금지사, 그 오늘날에 지금 선비들이, 무공이 인지, 공이 없으면서, 공로가 없으면서 남의 밥을 얻어먹는다는 것은 불가한 것입니다.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공도 없으면서 남의 밥을 식인지식 즉 남의 밥을 얻어먹는 것 그것은 불가하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것을 말한 것이라는 거죠. 왈, 그러니까 맹자께서 다시 이야기하는 거야. 맹자께서 뭐라고 했냐면은 자, 불통공 역사하야 이연 고 부족이면 즉 농유 여속하며 여유 여 언니와 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대가 불통공 역사하야 공을 통하고 그 공로를 그 일한 결과를 서로 통하고 역사 일을 바꾸어 가지고 통공 역사 그것을 하지 않고, 이 연보 부족이면, 그 부족한 것을, 연자는 남는다는 거예요.
그 남은 것으로서 이게 그이 불어할 선자인데 남다 이런 뜻으로도 쓰여요. 이연 보부족 그 남는 것을 가지고 이연 그 남는 것을 가지고 보부족 부족한 것을 보충하지 않는다면 있어요. 이가 위에 이 아니 불자가 여기 쭉다 밑에까지 걸린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통공 역사 해가지고 공을 통하고 이를 바꾸어서 그 남는 것을 가지고 부족한 것을 보충하지 않는다면, 즉 그렇게 하면은 농유 여속하며 그 농사 짓는 자들은 남은 곡식이 있으며 그 농부가 곡식을 생산하는데 그 남는 것을 가지고 부족한 것을 보충하지 않고 자기가 계속 그다 먹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하지 않으면은 통공 역사를 하지 않으면은 그 쓸모가 없는 곡식이 남게 된다는 거예요. 농유여속하며 여유여포니와 그 여인네들한테는 그 배가 남는다는 거예요. 배짱한 여인들은 그 자기가 이 옷감을 만들어서 자기가 혼자 다 입을 수 없기 때문에 남는 그 선배가 있다는 거예요. 통공 역사를 해야지 또 자기가 부족한 것을 그것을 바꾸어서 마련하고 그러는 것이지 만약에 통공 역사를 안 한다면은 그걸 채울 일이 없, 길이 없다는 거죠. 자요통지면 자네가 만일 이것을 통하면 그러면은 제장 윤여 계득 식어자 하리니 그 제장 목수 제 장인 장자요. 그이 제장은 전부 다 목수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수. 그 목수들과 윤여는 그 술에 만드는 장인들의 그 요즘 이제 차를 만드는 그 기술자들이죠. 그 목수들과 그 술에 만드는 그 장인들이 모두 개득 식어자 하리니 그대로부터 그대에게서 먹을 것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는 거예요. 그대로부터 밥을 얻어 먹을 수 있을 것이다는 거죠. 그러니 어차 유인하냐니 여기에 어떤 사람이 있는데 어차 여기에 유인하냐니 어떤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있는데 입즉휴하고 출즉지하야 집에 들어와서는 효도를 하고 입즉효 출즉지하야 밖에 나가서는 윗사람들을 공경해서 출즉제 입즉휴하고 출즉제하야 수선왕지도하야 선왕의 도를 지켜서 수선왕지도하야 선왕의 도를 지켜서 이대 후지 학자호대. 그러면서 기다린다는 거예요. 후지학자, 후세의 학자를 훌륭한 학자가 나오는 것을 기다린다는 거죠. 기다리면서 부득식어 다 하나님. 그 자네에게 밥을 얻어먹지 못할 것이니. 이런 자들은 자네에게 밥을 얻어먹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공이 없으니까. 도리만 지키고, 학문을 하면서, 도를 지키면서, 후세 학자들을 기다리는, 이러한 자들은 그렇다면 자네한테 밥을 얻어먹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
돈 재장 유녀이 경 위인이자 제어. 그대는 어찌해서 돈 재장 유녀 그 목수들과 술에 만드는 장인들은 높이고 이경 위인이자 제어. 경, 가벼이 여기냐는 거죠. 인이, 위인이, 인의를 행하는 자를, 인의를 행하는 자를, 어찌해서 가벼이 여기느냐, 이래. 가벼이 여기느냐. 연은, 연, 연 반절이다. 연으로 읽으려는 거죠. 통공 역사는 공을 통하고 일을 바꾼다고 하는 것은 위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은 통인지공이 교역 기사라. 통인지공, 사람의 공로를 통하고 그 일을 교역하는 것이다. 통공 역사. 자기가 생산해낸 물건들을 이제 물물 교환해서 바꾸어서 필요한 것을 보충하고 또 남는 것을 나누고 이러한 것을 통공 역사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여는 여야라. 여는 남는 것이다. 남는 것이다. 유여는 남는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은 농유여 속, 유여, 다 남는 게 있다는 거죠. 여, 유여, 포, 할때 유여, 남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한 것이냐? 언, 무소, 무역이 적어 무용이하라. 무소, 무역. 무역하는 바가 없어서 서로, 8940, 바꾸고 물물 교환하라고 무역 바꾸는 이러한 것이 무역하는 바가 없어서 무소무역 그래서 적어무용 쓸모없는 것이 쌓이는 것이다. 자기가 다 쓰지 못하니까 생산하는 것을 무용에 쌓여 있는 것 그것을 말한 것이다. 남음이 있다고 유여라고 한 것은 그 뜻이라는 거예요. 제인 장인은 제장할 때 제장은 목공야여, 목공이요, 목수요. 그 다음에, 윤인 여인은 거공야라. 그 윤인과 여인, 윤여라고 하는 것은 그 술에 만드는 공인이다. 술에 만드는 기술자다. 신안진 씨 말하기를, 신안진 씨 왈, 신안진 씨 왈. 전 선왕지도 수 미득 행어 당시나 전 선왕지도 선왕의 도를 전하는 것 선왕의 도를 전하는 것이 수 미득 행어 당시나 당시에 행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미득 행어 당시. 선왕의 도라고 하는 것은 요술과 같이 그이 성군의 도를 전하려고 했지만은 그 당시의 시절이 안 맞아서 그것을 당시에는 행할 수 없었다는 거죠. 그렇지만 수선왕지도 수선왕의 도를 행하려고 지키는 거 수선왕지도 그 선왕의 도를 지키면은 내 가히 전지 후세라. 이에 그것을 후세에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비록 행할 수는 없지만은 그 도를 지키기만 해도 그것을 후세에 전할 수는 있는 것이라는 거죠. 이것이 차, 기, 계, 왕성, 계례 학이니. 우리가 흔히 계왕성 계략 이 말을 많이 쓰죠.
이것이 바로 그 개왕성 계대하기라는 말. 개왕성, 지난 성현들을 잇고 개왕성, 요순과 같은 성인들을 이어서 계대학, 앞으로 미래에 올 학문을 연다는 거죠. 내학, 앞으로 미래에 학문을 연다. 옛 성인을 잇고 계대학, 앞으로 미래의 새로운 학문을 연다는 거죠. 개왕성 계대학. 이것이 바로 이 개왕성 계대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유공호 오도 심대라. 오도에, 우리 도에, 그 육아의 도에 유공, 공이 있으니 유공호 오도 심대라. 매우 큰 것이다. 매우 큰 것이다. 도를 행할 수 없지만 도를 지키기만 해도 이것을 후세에 전할 수가 있으니까 이것이 유도에 있어서 매우 공로가 큰 것이라는 거예요. 맹자 개 자위하라. 맹자가 이것을 스스로 잃은 것이다. 맹자가 스스로 잃은 것이다. 여기 지금 어떤 사람이 있다. 차 어차 유인원 입죽효 출죽제 수선왕지도 이대 부지학자. 이것이 바로 이 맹자 자신을 스스로 잃은 말이라는 거예요. 이런 말. 후세에 내가 도를 전하기 위해서, 개왕성 계대학을 위해서, 내가 지금 그 선왕의 도를 실천을 할수 없지만은, 내가 그것을 지켜나간다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대우를 잘 받아야지, 이런 자들을 가벼이 해서야 되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펭갱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왈 펭갱이 말하는 거예요. 제장 유년은 그 목수들과 그 술의 기술자들은 기지장이 구식나 어니와 그 뜻이 장차 그 먹을 것을 구하는 데 있거니와. 그렇죠? 그 목수 일을 하거나 그 술에 만드는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그 일을 통해서 경제력을, 밥을 먹기를 구하기 위해서 그러한 일을 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런 것이지만, 군자지 위도야도, 군자가 도를 행하는 것도, 위도, 군자지 위도야도, 혼자 도를 행하는 것도, 기지 역장 이 구식 여이까. 그 뜻이 장차 밥을 구하는 것입니까? 이 소리요. 군자가 도를 행하는 것도 밥 먹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펭갱이. 그러니까 다시 이제 맹자가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왈, 자, 하이, 기지, 위제오. 맹자가 말씀하시기를 그대가 자 하이 기지 위제 그자가 자네가 어찌 그 뜻을 알겠냐 이런 뜻이에요. 하이 기지 위제요. 그대가 어찌 그 뜻을 알겠느냐. 기유공호 자의 아사히 하지의니 그 자네에게 공이 있어서 기유공호자 그 자네에게 공이 있어가지고 가사히 하지의니 밥을 먹일만 하면 먹이다 할땐 사륜절이죠. 밥을 먹일만 하면 먹여주는 것이니. 자네에게 누가 공이 있어가지고 그 밥을 먹여줄만 하면 먹여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자 사지호와 자공호와. 그러니까 그러니 자네는 그
뜻을 어기느냐? 그 뜻을 위주로 해서 밥을 먹이느냐? 아니면은 사공호와 그 공을 따져가지고 밥을 먹여주는 거냐? 이걸 다시 이제 맹자가 물은 거예요. 아, 뜻이 훌륭하면 밥을 먹이냐? 뜻을 따져서 밥을 먹이는 것이냐? 아니면 공을 따져서 밥을 먹이는 것이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펭귄이 왈 사지니다. 그 뜻을 위주로 해서 밥을 먹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어요, 펭귄이. 여는 형성이다. 여는 형성이다. 의문사로 쓸 때, 형성이. 가사의 사. 가사의 사와 사지 사공지 사는 개음이 사다. 여기에 그 먹을 식자 이것은 이제 먹인다라는 뜻으로 쓰였기 때문에 여기는 다 음이 사다는 거예요. 개음 사다. 모두 음이 사이다. 가사이 사. 그다음에 사지호와 사공호와 할때 사지 사공 이거에 나오는 그 사자는 모두 개음 사다. 모두 음이 사다. 파동이다. 아래도 마찬가지다. 맹자언 자아이 언이면 고불구식이다. 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자아이 언이면 자아이, 나로부터 말하자면 이 소리야. 그러니까, 이게 내 관점에서 말하면 이 소리야. 내 입장에서 말하면, 이런 뜻이에요. 자아이 언이면, 불구식언이와, 진실로 밥을 구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자피언이면, 그대 관점에서 말한다면요. 자피 언이면 자네 그어 행갱 자네의 입장에서 말한다면 저 사람들의 입장에 저자의 입장에서 말한다면 범요공자를 즉당 사진이라 무릇 공이 있는 자를 공이 있는 자를 마땅히 먹여야 된다고 한 것이다. 그러니까 맹자 자신의 입장에서 보면은 밥을 구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저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공이 무릇 공이 있어야 그것을 따져갖고 마땅히 그것으로 밥을 먹여야 한다고 말한 것이라는 거죠. 음이 사다. 남헌장씨 말하기를. 군자지 지는, 군자의 뜻은, 고, 부재, 식이나, 진실로, 참으로, 그 밥을 먹는 데 있지 않다는 거죠. 군자가 도를 행하고, 군자가 뜻을 펼치려고 하는 것은, 그건, 식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위국자가 그 나라에 정치하는 자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위국자가 직이 유공이면 그 공로가 있음을 알면 그 정치하는 자들이 직이유공 그 공로가 있음을 알면 당 사지라 마땅히 그를 밥을 먹이는 것이다. 공로가 있음을 알면 그들에게 벼슬을 줘서 밥을 먹인다는 거죠. 부왕자지 녹은 그 왕이 녹봉을 주는 것그 왕의 그이 녹은
부인 위유이 되기 용이 가로 이라. 그 왕자가 왕그어 왕이 그 무릇 사람들에게 녹봉을 주는 거 이것은 녹부인 부 왕자지 녹부인 그 왕이 그저 사람들에게 녹봉을 주는 것은 무엇에 의해서 주는 거냐면은 그 응용함에 승용 쓰임 용자는 그를 이제 벼슬을 줘가지고 나라의 직책을 맡겨 쓰는 거죠. 등용한다 그러죠. 그 등용함에 힘입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 녹이라. 그래서 녹봉을 줄 뿐이니 그 나라의 쓰임에 힘입어서 나라의 이 관리로서 자기의 하는 일, 쓰임에 힘입어서 거기에 따른 보상으로서 녹봉을 줄 뿐이라는 거죠. 그러니 기필 어찌 반드시 기필 어찌 반드시 이기 질지 욕이 녹지예요. 그 하고자 하는 뜻을 가지고 그에게 녹봉을 주겠느냐 이게.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 뜻만 봐갖고 어떻게 녹봉을 줄수 있냐 이거죠. 하는 일이 쓰임이 있어서 그 직책에 맞는 일을 해야 녹봉을 주는 것이라는 거죠. 여이기지면 만일 그 뜻으로서 한다면 그 뜻으로서 한다면 신은 홀 천하의 이하라. 만약에 뜻이 훌륭한 자, 그 뜻만 보더라도 그들에게 녹봉을 준다면 이 소리죠. 그것을 뜻으로서 한다면 공으로서 하지 않고 뜻으로서 한다면은 이는 천하를 이끌어서 이롭게 하는 것이다. 이는 천하를 솔 이끌어서 이롭게 하는 것이다.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맹자께서 또 이야기. Why? 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유인어 차하니 또 여기 어떤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이 있으니 비유를 잘해서 얘기하죠. 회와 만, 회와 행만, 회, 헐, 회자죠. 와, 기와, 기와를 헐어버린다는 거예요. 집에 기와를 하면 비가 세고 집이 다 망가지겠죠. 그 다음에 핵만, 만은 이 흑손질한 담장, 흑손 만자인데 담장에 옛날에는 회칠 같은 거를 했어요. 거기에다가 획, 낙서로 같은 걸 하는 거예요. 다잘 단장한 그 담장에 획, 이것 막 걸어놓는 거죠. 그럼 집을, 기와를 헐어버리고, 담장에다가 잘 꾸며놓은 것을 함부로 거기 막 걸어놓고 그러면은, 다이 나쁜 짓을 하는 거죠. 집을 훼손하는 거죠. 회와 행만 이요 기지장이 무식야인데 그런데 그 뜻이 당차 답을 구하고자 하는 것이라면 여기 어떤 사람인데 막그 기와도 막 헐고 담장에 낙서를 해서 망가뜨리고 있는데 그 뜻이 답을 구하는 것이란다. 답을 구하고자 한다면 이 소리죠. 그렇다면 자 사지호와 자네는 그를 어기겠느냐 이 소리예요. 이런 사람이 있으면 자네가 그 사람을
그 사람한테 밥을 먹여주겠느냐? 소리죠. 그러니까, 펭귄이 대답하는 거예요. 왈, 불황, 아닙니다. 그런 사이가 어떻게 밥을 주겠냐 이거죠. 또다시 이제 맹자께서 대답하는 거예요. 왈, 연즉, 그렇다면, 자, 비, 사지하라. 자네는 뜻을 위주로 해서 먹이는 것이 아니다. 비사지하라. 사공야 그렇다. 그 공을 위주로 해서 밥을 먹이는 것이다. 이렇게 맹자께서 다시 하나의 예를 들어서 본인은 뜻을 보고 먹인다고 하는데 네가 말하는 거 이런 걸 보니까 이것은 너는 뜻을 위주로 해서 밥을 먹이는 것이 아니라 공을 평가해서 밥을 먹이는 것이라는 거죠. 만은 무 안의 반절이다. 만으로 읽으라는 거죠. 자, 사지, 하, 역, 음이 사다. 여기에 자, 사지의 하도 역시 또한 음이 사다. 많은 장벽지 시계하라. 많은 그 담장의 벽을 장식하는 것이다. 이렇게 회치를 해서 잘 꾸며놓는 것이라는 거죠. 회와 횡만은 온 무공이 유해하라. 이것은 공이 없으면서 해가 해만 있는 것을 말한 것이다. 무공이 유해라. 공이 없고 해가 있는 것을 말한 것이다. 기왈 사공즉 이사 위 무사히 식자 진존 제장 유녀이 경 위인자 의니라. 이미 그 공을 위주로 해서 밥을 먹인다고 한다면, 기왈 사공이면 이미 그 공을 평가해서 밥을 먹인다고 한다면 이 소리죠. 그렇다면 이사위 무사 그 선비가 하는 일 없이, 무사, 하는 일 없이 밥을 먹는 자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펭귄이 그렇게 얘기했죠. 선비가 밥을, 하는 일 없이 밥을 먹는 것. 그것은 진함으로 존 제장 유녀, 그 목수와 목공들과 술의 기술자들은 높이면서, 높이고, 이경, 위, 인의자, 인이라. 그, 인의를 행하는 자를 가벼이 여기는 짓이다. 가벼이 여기는 짓이다. 쌍봉 요시 말하기를. 당시에 공리지 설성이라. 그 당시 맹자, 그 당시에는 공리의 그 설들이 아주 성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지성도지 유용이라. 그 성인의 도가 쓰임이 있다는 거, 유용하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부지성도지 유용이라. 견맹자 도지 하야, 시군, 초견, 존내, 양기, 동자하니. 그 맹자가 그 여러 그 제국에 이르렀을 때, 이른바, 그 당시에 인군들이 사층, 뭐 조금씩 이러는데,
존내. 존, 예양, 기종자. 조금, 예로서 높여주고, 따르는 자들을 잘, 봉양하는, 그러한 태도를 조금 보였다는 거야. 맹자가 그만큼 이 수레와 종자 수백인을 데리고 다녀도 그잘 대접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한즉 이것은 이위 무사히 시기니. 이것은 그 팽갱의 이야기를 따르면은 이거는 하는 일이 없으면서 밥을 먹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 여왕자 숙문 사 하사와 이것은 뭐와 같다는 거예요. 왕자 숙은 제 나라 왕자인 숙을 얘기를 하는데 그 왕자 숙이 맹자에게 질문한 내용이 우리가 이제 나중에 볼 진심장에 나오는데 그 내용을 얘기를 해요. 왕자숙이 무엇을 물었냐면 사하사 선비는 무슨 일을 하느냐 이게 선비는 무슨 일을 합니까 이렇게 물은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것과 불소 산해 이건 시경에 나오는 말인데 시경에 나오는 말인데 이 공밥을 먹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공밥을 먹지 않는다. 시경 위국풍 벌단이라는 시에 나오는데 불소 산해라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공밥을 먹지 않는다는 거죠. 이것이 개띠 차이라 모두 이러한 뜻이다. 모두 이러한 뜻이다. 모두 이러한 뜻이다. 이 왕자숙이 선비는 하사 있고 무엇을 섬깁니까? 무슨 일을 합니까? 무엇을 섬깁니까? 이렇게 이 질문을 하니까 이 상진이라 뜻을 고상히 한다. 선비는 무엇을 일삼냐? 이렇게 물으니까 뜻을 고상히 한다. 상지다. 이런 말을 해요. 그래서 그럼 어떤 게 상징인가 다시 물으니까 그건 이니 그 인과 의를 행하는 것뿐이니 인의를 행하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의를 행하는 것이 바로 그이 대인의 일이다. 이러한 내용으로 진심상에 나오는 내용이요. 여기서 이제 사 하사오 여기 그러한 질문과 그다음에 불소 찬해라는 그 시경에 나오는 것이 다 이러한 뜻이라는 거죠. 그러니 필경 당시지 군이 필경 당시의 그 인군들이 수등 양진아. 비록 능히 그들을 봉양은 했지만 잘 밥을 먹여주고 대우는 해줬지만 그래요. 그렇지만은 이 불능 용지라 그 맹자를 등용해서 쓰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등용하지는 않았다는 거죠. 불능 용지 잘 대우는 했지만 그를 잘 등용하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고로 그래서 시인 유 차이라 그 당시 사람들이 이러한 의문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의문이 있었다. 연이나 그러나
강시 제후. 당시의 재훈은 오히려 상지 알아떼는 거죠. 존경 유자. 그 유자를 존경할 줄은 알았다는 거. 이 상자가 아까 이제 이 오히려 또는 이제 고상, 높다, 숭상하다 할 때도 이 상자 쓰죠. 그래서 여기다 뜻지자를 쓰면은 그것이 아까 상지, 선비들이 어떤 것을 일삼냐, 상지다, 뜻을 고상히 한다, 해서 썼지만 여기서는 이제 전치사로 오히려 우리 상지 오히려 알았다는 거예요. 당시 제후들이 오히려 그 유자들을 높이고 공경할 줄은 알았더니. 여 공자지 적위왕. 뭐와 같은 경우냐면은 공자께서 위나라로 가신 것과, 위나라로 가신 것과, 대우를 잘 해줘서 이제 위나라로 가셨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맹자지 사제가. 맹자가 제 나라에서, 잠깐이지만 벼슬을 하셨던 거. 그것이 대유 도양하니. 이것이 모두 봉양한 바가 있었으니, 잘 봉양을 받았다는 거예요. 제왕으로부터 공자나 맹자나 잘 대우를 받은 바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 이것은 역시 선왕지 택 미면이라. 이러한 일은 또한 이것이 바로 선왕의 은택이 아직 다 없어지지 않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 선왕의 그 은택이 아직도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 유자를 높여서 공자나 맹자가 대우를 받아서 위나라에 가시거나 제 나라에서 벼슬하거나 이러한 일이 있었다는 거죠. 이것이 다 선왕의 은택이 아직 없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신한진 씨와 말하기를, 사장 이 장은 강여 진심 상 불소 찬핵장과 마땅히 그이 맹자 진심 상편에 불소 찬핵장 그 장과 더불어서 참관이라. 참고해서 보아야 한다는 거. 이 지금 등공호 장구 하의 사장은 나중에 나올 진심장 상에 나오는 불소 찬핵장과 같이 이렇게 비교해서 봐라 이 소리죠. 군자 거시국에 군자가 이 나라에 거할 때 거처할 때군 용지면 인군이 그를 등용하면, 이 소리죠. 등용하면. 즉, 안보 존영하고, 그 나라가 편안해지고, 부강하고, 존경받고, 영화로워진다는 거예요. 안보 존영하고. 그 군자를 등용해서 쓰면, 정치가 잘 안정되고, 나라가 부유해지고, 존경받고, 영화로워지고, 또, 자제 종지면 그 제자들이 따르면은 그 군자를 제자들이 따르면은 즉 효제 충신 그 백성들이 호도하고 공경하고 충성스럽고 신의가 있어진다는 거예요. 그러하니 종민흥 위 강세 태평이라도 종 비록 민흥위 당세 대태평 그 당시의 세상이 태평성대를 열지는 못하더라도 있으려 민흥위 당세 대태평이라도
아주 그 태평성대가 되지는 못할지라도 역조기 개왕성지 절악하야. 또한 좋기 써그 개왕성지 절악 옛 성현들의 그 끊어진 학문을 이어서 개왕성지 절악 그 지난 성현들의 끊어진 학문을 잇고 그래서 위후세 개 태평하리니 그 후세에 태평성대를 열 것이니 그 성악의 도통을 이어서 언젠가는 그 태평한 그 시대를 열수 있을 것이니 이 소리죠. 그러니 유공호 도통장 그 도통에 공이 있는 것이 기유공호 도통 그 도통에 공이 있는 것이 위하여 어찌 이와 같겠느냐 하시네요. 이와 같으냐 갱등 내이 무사히 식으로 그 팽갱 등이 이것을 할일 없이 밥 먹는 것으로 의지하니 이것을 의논하였으니 그러니까 이 끊어진 학문을 이어서 언젠가는 그 선왕의 도를 지키면은 그 태평성대를 이룰 수 있으니 이 도통에 큰 공로가 있는 것이 어떠하겠는가 이렇게 얘기하고 그런데 팽등이 그 이러한 선비들의 이러한 군자들의 도를 지키는 행동이 그할일 없이 밥 먹는 것으로 이것을 논했으니 이 소리죠. 그러니 이것은 도리어 도리어 학이 무지하리요. 어쩌면 그 무지함을 학이 무지하리요. 그 무지함을 어찌 하겠느냐 해서 그 무지함을 어찌 하겠느냐. 사지는 뜻으로 밥을 먹이는 것. 그것은 위 인상자 부당언이나 그 사람의 위에 있는 자들이 마땅히 말할 바는 아니지만 스스로 먹인다고 하면은 그 위에 있는 그 사람들이 이러한 말을 할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사공즉 그 공을 위주로 해서 밥을 먹인다고 한다면은 공지 대소 경중을 그 공의 크고 작음 그다음에 그 경중을 그 공이 크고 작음 가볍고 무거움을 잘 따져가지고 소당변 마땅히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뜻은 지는 가이관 이니요. 뜻은 사람을 볼수 있다는 거예요. 가이관 어떤 그 뜻을 보면은 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것이지 비소이 사이 그것을 가지고 사람을 밥 먹일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뜻을 가지고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볼수 있는 것이지, 그거 갖고 밥을 먹일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존 사지면, 오로지 뜻으로써 밥을 먹인다면,
전사지면, 전적으로 그 뜻으로서 밥을 먹인다고 한다면, 있어요? 지, 탐도자, 계득, 희귀병. 탐할탐에다가, 여기도 탐내도자예요. 그러니까, 지, 탐도자는, 그 재물이나 음식을 탐내는 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런 자가 모두 다 밥을 얻어 먹을 수 있을 것이라는 거죠. 그 뜻만 본다면은 뜻으로 위주로 해서 밥을 먹인다면은 그 뜻이 탐하는 데 있는 자들도 모두 다 밥을 먹을 수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사공이라도 또 공로를 위주로 해서 밥을 먹이더라도 이 불심기 대소 경중이면 그 공로의 크고 작고 가볍고 무거운 것을 불심 살피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그운 유공호 기불자 덕이 가조 유공호 오도자이다. 구운 유공호 기물, 겨우 그 기물에 공로가 있는 자, 기물에 공로가 있는 자들이 여기 가더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공로가 기물에 있다는 것은 어떤 그이뭐 아까 목수나 이그 수레 만드는 기술자처럼 그 물건을 잘 만들고 이러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죠. 겨우 공이 기물에 있는 자들이 더 얻을 수 있잖아요. 득이 가조 유공호 오도자. 우리 도에 공로가 있는 자들보다 더 먹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뜻을 위주로 밥을 먹이는 것과 그 다음에 공을 위주로 밥을 먹이는 것일지라도 그것을 잘 분별하고 잘 따져서 그 대소경중을 잘 따져서 이 대우를 해야 된다. 이러한 내용의 소지인 것 같아요.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뭐 질문 있으세요? Thank you.